적극적 성경 읽기 첫 번째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 우리에게 가장 초기의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기원전 1445년경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 우주의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성격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첫째,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에 주목합니다. 과학적 발견에 따르면 우주는 시작이 있었으며 이는 우주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히 암시합니다. 둘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강조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상상할 수 없지만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강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생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시며 모든 창조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이브,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10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고린도후서 46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해와 달,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로 태양신과 달신을 숭배하던 이집트의 신화와 대비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천체들을 창조하셨으며 그것들은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하늘의 별들의 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많으며 이사야 40장 25절에서 26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력과 주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별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벌새의 놀라운 능력과 특성은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 그분의 능력과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